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영상 콘텐츠주가 최근에 랠리에서 좀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의 뒤를 따라서 영상 콘텐츠 쪽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영상 콘텐츠주도 한번 힘을 내지 않나라는 관점적으로 찾아봤고요. 그와 함께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서 10억 뷰 웹툰 작가를 육성하겠다라는 전략과 함께 6월 달에는 웹툰 융합 섹터가 개소가 되고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또 앞으로 이제 지원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확장되는 IP와 함께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7월부터 촬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관련된 종목 쪽에서 삼화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특히 국내 최초의 드라마 독립 제작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동안까지 끌고 왔었던 드라마 제작 편수나 그리고 또 업력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앞으로의 K-콘텐츠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실적이 레벨업이 된 이후부터 확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대 영업이익이 들어온 만큼 올해도 그 부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더 드라마 공급 편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적의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낭만닥터 김사부3가 이제 드디어 제작 공급 계획 완료됐고 거기서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서 이제 SBS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항상 또 시청률과 인기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변화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을 앞두고 레벨업을 시도하기 전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 약 한 4,700원대 부근까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전절가는 3,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주 엔터주에 이어서 시세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서 삼화 네트워크스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제약바이오주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4월 들어서는 좀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4월부터 굉장히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맨 처음에 출발이 됐던 게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점차 그 3월에 있던 감사보고서에 대한 그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에 대해서 그 의약품 섹터가 있는데 이 의약품 섹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제약 섹터 역시 외국인과 그 기관의 그 총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447억 그리고 기관의 900억 원에 대한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역시 모두 동반 상승을 했던 그 상황이었고 19일까지 진행이 되는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에 따라 계속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또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아스코 그러니까 미국 아마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계속 제약 바이오 쪽에 포커스를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ABL 바이오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암 항체나 항체 약물 접합제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요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그 암의 그 파킨슨 병 등의 그 다양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제약 섹터에 대해서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이 ABA 바이오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글로벌 위탁 생산 기업인 론자와 함께 최근에 그 새로 이중항체 신약 후보 개발에 대한 생산 협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가 단순히 그 일반 그냥 제약 바이오로서 개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30일에 식약처로부터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ABL503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상 임상 실험을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상입니다. 일상.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2상이나 3상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2상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3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종 승인 확률을 10% 이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2상까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에 그 외국인 거래일 그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금일장 -3%를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수급 주체나 이러한 상황들이 살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크게 잡았습니다. 3만 원. 손절가는 22,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조은수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ABL바이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